나는 저걸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 공부를 계속 하시라고 하셨는데, 그게 어떤 공부, 나한테 그렇게 한게 어떤 공부였을까라는 생각이 또 궁금해졌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, 못했다는 거는 그 아직 정말 제가 하에 공부해야 될게참 많구나. 또 인연에 대해서라든가 가족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약간 풀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조금 아, 저한테 있었구나. 또 뭔가 하나에 또 매어 나도 모르게 또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아, 하나씩 풀어내야지 이런 마음이 나한테 또 있었구나. 이 법을 또 공부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. 또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 맞고 진리예요. 내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,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. 저녁이 되면 내가 되게 돼. 또 점심이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. 저녁 때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돼.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에요.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젓가락질을 다,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라 맞게끔 먹거든요. 고기를 내가 몇 점을 먹는데 고기는 또왜 먹어야 되는지 자연의 법칙이 그 속에 숨어 있죠. 나물을 먹고 배추 이파리를 내가 먹고 있는데 저걸 지금 왜 젓가락 가는지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러면요 알기 때문에 내가 편식해서 음식을 먹을까요? 아니에요. 고기 30% 먹고 채소 70% 먹고 밥도 얼마나 먹고 뭐이 자연의 원리에 숨어 있는 거라.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런거리 하면서부터 밥을 먹고 성장하는 과정이 전부 다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뭐라 하냐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 생각해. 아, 자연의 법칙은요, 이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요, 수천 수만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한다는데, 태초에 빅뱅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신들의 교육장을 만들어놓고, 신들의 어떻게 육신 안에다 인간의 영혼신을 돋구실 때부터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진리예요. 이 자체가 진리고 자연의 법칙이라.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진리가 다 다른 데서 찾아. 옛날에 오랜 스님이 뭘 찾았어요? 진리 찾았어요. 의상대사가 뭘 찾냐면 진리를 찾다 놨어. 옛날에 어떻게, 뭐, 스님들 좀더 뭐예요? 명성들이? 전부 다 중국에 유학도 가고 전부 다뭐 했냐면 진리를 찾아서 떠난 거야. 그죠? 뭐 진리는 어디냐면 네 생활 속에 다 있는 거라. 그래서 정법을 뭐라 그래? 우리는 생활도라 하잖아요. 왜 생활도란 말이 나왔냐면 생활 그 자체가 전부 다 진리고 자연의 법칙이다. 그죠?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. 빅뱅부터 해가지고 우주 팽창해가지고 전부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다. 그죠? 우리가 밥 먹고 트름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예요.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 잔소리 자체도 뭐냐면 자연의 법칙 그 속에 다 숨어 있어. 남편이 나를 애를 먹이고, 그죠? 마누라가 잔소리 많고, 자식들이 또 이렇게 나를 갖다 성장할 때 애를 먹이는데, 요것도 전부 다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거든. 진리라 전부 다. 진리 아는 게 한이도 없다니까요. 근데 내가 살아가기 깝깝하고 힘들면요. 진리를 어디서 찾아냐면, 사찰에 가가지고,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싶어가지고, 불경을 열심히 배우고, 그죠? 기도하고 있어. 또 여기 없으면 어디로 가야지? 기독교 가보면, 기독교에서 목사님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싶어가지고, 거기서 진리 했으니까, 열심히 진리 찾는 거예요. 이것도 아니네. 그럼 어디로 가요? 저 도인 찾아가야 돼. 도파 가보니까 중국의 유학사상이 들어왔는데, 아, 말도 멋지고 엄청나게 멋있는 것 같아. 그럼 전부 다 이게 또 뭐야? 요 속에 진리가 들었네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진리가 있었어요. 없어. 그러면 사찰에 갔다가, 기독교 갔다가, 어떤 도파에 찾아갔다가 진리가 없어요. 그럼 나중에 누구 찾아가요? 저 점쟁이한테도 어떻게 진리가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점쟁이한테 진리를 찾으러 또 떠나는 거예요. 그죠? 우리는 지금 뭐에 갇히는 거예요? 수천 년 동안에. 부처 시달달 말씀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찾고 있는 중이고 저기 어떻게 예수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. 갇혀 있는 거예요.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진리가 맞는데 이 진리가 네가 풀어서 쓸수 있느냐? 성경, 불경, 도경을 갖다가 네가 풀어가지고 네 생활에 유익하게 쓸수 있느냐는 어떻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?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네가 쓸 수가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돼?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. 시타타 말씀이 불경이 뭐냐면 네가 풀어서 네가 이해하고 쓸 수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. 금강경이 좀 어려워요. 그죠? 금강경 막또뭐 있어요? 뭐 많잖아요. 불경 많잖아요. 뭐 반야신경도 있고 그거 사람이 풀어 쓸수 있어요? 못 써요. 아주 내용은 멋있다는 걸 알지. 한자로 싹 써가지고 아니면 한글 딱 풀어가지고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멋지고 이거 갖다 음악으로 만들면요. 듣기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알아. 좋은 줄 아는데 이걸 갖다 스님도 어떤 선인들도 전부 다 이걸 풀어 썼어요.
풀어서 못 쓴 거라. 그래, 풀어서 못 쓰면요. 아무리 이게, 그죠? 부처님 말씀이든, 아무리 하나님 말씀, 예수님 말씀이든, 나한테 도움 돼, 안 돼요?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. 내가 진리가 뭐라 했어요?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인데, 이 진리가 맞다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이해되고, 어때? 풀었으면 진리가 되고, 나도 이걸 갖다 상대가 도움 되게끔 풀었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? 진리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성경을 갖다가 바르게 이해돼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래서 바르게 생활에 못 써. 그럼 이거 진리라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. 왜? 상대를 갖다 정확하게 예식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상대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. 그럼 이 성경은 진리라도 진리에 맞지 아니에요? 아닌 거예요. 불경은? 불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진리가 분명히 맞는데 네가 이걸 갖다 상대한테 이해되게 풀어서 설명이 쓸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네가 진리라도 네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진짜 진리가 맞다 그러면 네가 이걸 갖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다 분석해가지고 다 분별해가지고 상대한테 정확하게 이해되게끔 쓰면요. 너는 진리를 갖춘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? 정확하게 맞는 거죠. 그래서 성경, 불경, 도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진리가 맞고 우주에 살아가는 모든 삼란만상들이 전부 다 진리가 다 맞는데 네가 저걸 정확하게 상대한테 풀어서 써먹을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. 풀어 써먹어가지고 나한테 이해되고 내 생활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 생활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요. 너는 진짜 진리를 갖춘 사람이 맞는 거예요. 근데 성경이 막 진리라고 나 성경 공부를 목사님에서 엄청나게 한 30년 했어요. 30년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대할 때는요. 내가 이 사람 갖다가 성경을 풀어서 이해시켜요. 이 사람이 지금 깎아고 힘들어지고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네가 왜 지금 어려워졌는지 그 성경 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어요? 너는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것만 업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을 몰라가지고 진리를 하더라도 내 앞에 어떤 사람 인연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? 깝깝해서 힘들어서 왔는데 왜 어려워졌는지 그 근본을 갖다 풀어줄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 진리를 하더라도 너는 저 상대를 갖다 어떻게 이해되게끔 풀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갖춘 상식은 어떻게 저 상식밖에 안 되는 거지. 그죠? 네. 불경도 마찬가지예요. 도경도 마찬가지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거지가 하는 말조차도 뭐냐면 전부 다 진리예요. 진리인데 저 거지가 한마디 했을 때 저 한마디를 갖다 네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? 풀어가지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?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세상에 모든 오만 것들이 지금 뭐 그들이 좀 뭐 경이 많은데 그 경을 갖다가 그게 진짜 진리가 되려고 그러면 네 생활에서 어떻게 상대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진리가 맞아. 그죠? 전화가 됐었는가? 눌렸는 것 같아. 그죠? 네.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게 진리가 다 맞죠? 네. 근데 네가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느냐? 네한테도 써야 되고 남한테도 써야 되는데 남한테 어떻게 내 도움 돼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하게끔 잘 쓸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진리예요. 그렇지 않나요? 전화가 왜 참... 죄송합니다. 전화가 계속 되는 것 같아. 내가 흘렀는데. 이제 이런 원리를 접근하면 내가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맞다 아니다고 할 게 아닌 거죠. 정확하게 맞아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.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을 만나 그전에는 이제 안 만날 때도 잘 몰랐는데 또 다시 만나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상식적인 게 또 이렇게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.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은 아 그래 나하고는 너무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가? 이런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분명히 나한테도 뭔가 그게 있을 건데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인연이라는 걸 좀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인연은 계속 오는 거는 내한테 오는 거는 아니라고 싶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안 만나면 된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그 원리를 정확히는 모르겠다. 그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. 네.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선을 꺼야 되는지 내가 헷갈리거든요. 근데 네.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요?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는 자체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다. 맞다 아니다 내 잣대로 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왜 이런 말과 지금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나한테 보는지 정확하게 나는 어떨 때 이 장면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. 그걸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자연을 갖다 이해하고 이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? 절대로 안 생겨요. 왜?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편하게 릴렉스한 상태가 되는 거죠. 절대 긴장 안 한다. 경계를 안 하게끔 되어 있죠. 왜? 다 아는데.
내가 너를 알고 네가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내 이해되게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네한테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줄 수 있다. 근데 네가 나한테 묻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냥 대답을 안 할 뿐이지 네가 왜 이런 모습을 보는지 정확하게 나는 자리에 올려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퇴 들어갈까요?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선을 꺼야 될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인연을 오지? 이런 자퇴가 뭐냐?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왜? 이 오는 자체, 이 걸어오는 모습 자체가 나한테 뭐로 온 거야 지금? 자연의 법칙 진리다. 진리인데 진리도 되고 맞다 아니다 잣대를 되나요?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. 우리 진리 공부할 때 뭐라 그래? 교육은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. 자연의 법칙은 네가 어떻게 잣대를 돼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네가 이해를 아무리 하려도 이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럼 뭐 하는 거예요? 그냥 교육은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내 영혼에 그냥 장착을 시키는 게 바로 진리예요.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몸빼를 입고 오든 치마를 입고 오든 반바지를 입고 오든 그죠? 빨간복 오든 간에 내한테 걸어오는 그 장면이 나한테 펼쳐진다 그러면 저거는 0.1미터 틀리지 않는 자연의 법칙 진리다. 진리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데 네 논리와 네 상식을 저거 갖다 비교가 틀어버릴 것이냐 네 욕심을 저거 갖다 쳐낼 것이냐 이거는 네 잣대지 절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.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? 있는 자체가 나한테 다가오는 모습 그 자체가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저걸 그냥 어떻게 돼? 반갑게 받아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진리든 사람이든 간에 모든 걸 흡수한다는 것은 내가 반갑게 어떻게 돼? 내 영혼에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. 이 되나요? 네. 그 자체가 진리라. 그래서 뭐 저게 맞니 아니니 뭐 어떤 이유인지 왜 저러지 왜 저게 인연 공부해볼까? 인연 쳐보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저 다가오는 모습 자체가 진리다. 그 진리인데 왜 내 논리로 갖다 틀어버려요? 틀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라. 그럼 뭐가 많대요? 생각도 많아지고 계산도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티가 된다 헷갈린다 이 말이죠. 그죠? 법은 깨끗하게 받아들인 거고 진리의 교육도 깨끗하게 받아들인 거고 내 앞에 한 사람이 왔을 때도 그 사람 장면도 나한테 진리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된다.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네 수행은 정확히 되고 있고 네 신량을 딱 차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어려져가지고 언니 나 왜 이렇게 지금 어렵고 깝깝하고 힘들까요? 라고 딱 물어봤을 때는요 내 내면의 진량이 꽉 찼기 때문에 네가 물어봤을 때 지혜가 정확히 열려가지고 한마디를 해가지고 상대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진리라. 그러면 진리가 맞는 거죠. 근데 내가 아무리 진리를 가졌다고 지금 진리라는 법문을 내가 듣고 있어도 멘토니의 법문을 내가 진리라고 듣고 있어도 내가 상대를 갖다가 풀어서 설명할 수 없으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. 상대한테 썼을 때 상대를 갖다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없다 그러면 니는 진리를 갖다 강의를 들었을 때 니 영혼에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안에 진량이 안 돼서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있는 거지. 이해 돼요?